야. 자, 이번에 해볼 월드컵은 저번에 했었던 결혼 후 당황스러운 남편 월드컵에 이어서 아내 월드컵입니다. 이번에는 내가 선택을 해볼게. 네. 자, 결혼 후 당황스러운 아내 월드컵. 결혼을 그냥 나는 당황스러운 아내보다 좀 싫은 아내로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사치가 심한 아내와 취향이 독특한 아내. 어떻게 독특한데 취향이? 그러니까 이거는 좀 주관적이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옷을 취향도 사진이 저렇게 있으니까 SM 어 막 채찍으로 치고 막 그러는 거 아닐까? 근데 저는 좀 모든 취향을 다 섭렵했기 때문에 저 어느 정도 다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 그래서 취향이 독특한 거는 뭐 어느 정도 전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사치가 심하다. 내가 열심히 돈 벌어왔는데 그거를 막 당연하게 생각하고 진짜 당연하게 생각하고 막 사치품으로 다 탕진을 해. 와 이건 용납이 안 되는데. 난 어떤 거 같아? 자기가 사치가 심하냐고? 나의 사치는 어떤 거 같아? 나의 돈 쓰는 거? 자기는 솔직히 내가 사주지. 맞아. 난 좀 얘가 이뻤으면 좋겠고 내 아내로서 좀 꾸미고 이렇게 좀 좋은 것들로 입혀주고 싶고 그런 욕구가 있어요. 제가 거지같이 하고 있으면은 좀 속상하잖아요. 내가 꾸미는 거를 잘 못하는데 히쁨이는 꾸미는 걸 좀 좋아한단 말이야. 그래서 옆에 굉장히 이렇게 아름다운 꾸민 여자가 있으면은 나도 막 엄청 자존심 살고 막 사람들이 맞아요. 사람들이 와 저 남자 진짜 잘생겼다라고는 잘 생각 안 하는데 여자는 와 진짜 예쁘게 생겼다 이런 거를 잘 보잖아. 그치. 내가 옆에 이제 자기가 나랑 팔짱 끼고 짝이야 이러고 막 이렇게 같이 있으면 내가 콧대가 막 푹 어깨가 촥 올라가고 예쁘면은 되게 경제적이에요. 제가 막 허투루 돈 쓰려고 하면은 일부러 막고 그럽니다. 맞아. 자기야 그땐 옆에서 맞아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어. 꼴보기 싫어 죽겠어. 거기서 맞아 하면은 그 말이 되게 그 값어치가 이렇게 탁 낮아진단 말이야. 맞아! 아이씨. 자, 그래서 당황스러운 아내는 사치가 심한 아내로. 그렇군요. 집 청소 잘 못하는 아내. 와. 그리고 TV만 보는 아내. 이건 자기인데? 나 TV만 보는데? 나랑 자기랑 앉아서 맨날 TV만 보잖아. 맞아. 집 청소 잘 못하는 아내는 솔직히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깔끔한 성격인데 저도요. 그러니까 나는 되게 나름 깔끔한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여자친구 집을 놀러 갔어. 근데 집이 이 지경이다. 와. 저 바로 헤어집니다. 진짜. 진짜? 아무것도 묻고 따지지 않아요. 걔가 아무리 이쁘고 돈을 아무리 잘 벌어도 전 절대 이런 여자와 살 수 없습니다. 히쁨이는 저희 집에 맨 처음 놀러 왔을 때 했던 일이 이거 방송 자주 보시는 분들은 다 그러니까. 아실 텐데 냉장고 위를 닦았어요. 이렇게 냉장고 위에 손을 이렇게 쓱 했더니 아 여기 먼지가 왜 이렇게 많아 이러고 제 집을 청소한 여자입니다. 히쁨이가 그 모습에 반해서 제가 결혼을 했죠. 아 근데 진짜 특이하지 않아요? 엄청 매력적이지 않아? 어떻게 남의 집을 놀러 갔는데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냉장고 위에 먼지가 쌓였는지 안 쌓였는지를 보는 거야? 근데 이게 누구한테 배웠냐면 장모님한테 배웠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엄마? 응. 장모님이 그렇게 하세요. 맞아. 저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어떤 숙소를 그 이제 주방이 좀 딸려있고 아일랜드 식탁 있고 좀 리조트 같은 데를 갔는데 리조트를
그 제공을 해주셨는데 네, 여행을 가가지고 그때 장모님이 잠깐 그때 같이 확인차 들어오시더니 다 체크를 하시는 거 맞아 먼지 쌓여있는 곳은 없나 이러면서 막 그 이제 저희 엄마는 그 전용 공구함이 있어요 어디 여행 갈 때 공구함에 행주 3개 비닐장갑 고무장갑 요즘 또 락스는 안 들고 다니더라 그냥 이제 그런 수세미 같은 거 그런 걸 이제 들고 다니시고 그렇게 이제 여행을 오세요 그걸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뜨거운 물을 팔팔 끓여요 전기포트에 그 뜨거운 물을 변기에 이렇게 부으세요 변기 커버 그 플라스틱 커버 이렇게 싹 붓고 물 한번 내리고 세면대도 물 한번 싹 뿌리시고 막 약간 그 메이드장 같은 그런 느낌 집관리 마스터 미션을 취소했습니다 우리... 어? 몰라 그냥 하자 응. 자 집 청소 잘 못하는 아내 TV만 보는 아내 근데 TV만 보는 거랑 집 청소 잘 못하는 거랑 난 동일선상이라고 봐 이게 주말에만 거니까. 주말에 TV만 보는 아내도 아니고 주말이가 빠졌잖아 근데 나, 이제 그냥 그런 거지 집 청소 다 해놓고 자기 밥 다 차려놓고 애들 케어 다 해놓고 TV만 봐 그러면 완전 그냥 TV만 계속 보라고 하지 더 좋은 TV 사줄까 내가 이러지 아니 어떻게 자기 할 일을 다 했는데 그런 여가 시간을 TV만 본다고 뭐라고 해 그치 뭐 친구들이랑 놀러가서 돈 쓰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사진을 보니까 이 사진 되게 깨끗한데 집이 왼쪽처럼 더러운데 TV만 보고 있으면 안 되지만 저 사진처럼 깔끔한데 이제 쉬어야지 하고 TV 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 아 근데 여러분들 뭐 여성분들 만날 때 진짜 집 한번 놀러가 보세요 맞아요. 자취방 이런 상태인 사람 은근 많습니다 세탁기 꼭 열어보시고요 네 그러니까 집안일을 본인이 한 적이 없어서 그걸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필요성을 느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안 하는 애들이 많아요 맞아요 되게 그 뭐라고 해 주체성이 없다고 해야 되나? 독립심이 없어 나는 좀 깔끔한 되게, 편이지 자긴 좀이 아니야 아주 좋아 저 친구들 저번에 놀러 왔었는데 나보고 좀 앉으라고 자 식탐 많은 아내와 짜장면 맛있겠다 꼴초 아내 자기도 꼴초 아니야? 꼴초가 더 싫은 거 아니야? 나는 저 팔개 꼴초 난 꼴초 아내는 손가락을 분질러서 교육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럼 식탐은? 근데 식탐 많은 건 못 고칠 것 같아 어 그렇지 않아? 막 진짜 음식만 보면 눈깔이 돌아가지고 나랑 같이 뭐 시켜먹자 하면은 자기 혼자 다 처먹는 거야 그냥 뭔가 맛있는 걸 우린 먹으면 반드시 서로 나눠주잖아 그치 반반씩 이렇게 아, 난 진짜 꼴보기 싫을 것 같아 그 아... 행동하는 자체가 솔직히 내가 먹는 거 식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먹는 거 자체는 괜찮은데 식탐이 많은 그 거기에 딸려 나오는 그 행동들 있잖아 그게 너무 꼴보기 싫을 것 같아 내가 가끔 자기한테 그 썰 같은 거 얘기해 주잖아 내가 인터넷에서 본 거 그 애인이 식탐이 너무 많아가지고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된장찌개, 아 김치찌개 안에 있는 돼지고기를 다 건져가지고 자기 공깃밥 밑에 숨겨놓고 그 밥을 덮어놓은 거야 그래서 이제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몰래 그 고기를 이렇게 밥이랑 같이 먹었던 거지 근데 그 여자는, 그 여자가 아니고 이제 그 다른 애인은 몰랐던 거야 여기에 고기가 없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자신의 애인 밥 그릇 밑에 막 고기가 깔려 있었다라는 걸 내가 봤었거든 그니까 식탐이 많으면 그렇게 꼴보기 싫은 짓을 그러니까. 한다니까? 그럼 진짜 정이 다 떨어질 듯? 그러고 막 어디 잠깐 또 갔다 왔는데 고기 같은 거 다 먹어놓고 아 배부르다 우리 집 냉면 먹을래 했는데 나 고기 못 먹었어 이러면은 그럼 더 시켜 먹어 이래서 더 시켰는데 또 지가 홀랑 다 먹어버리고
그런 썰을 내가 좀 많이 봤거든요. 나도 그런 거 보면 볼수록 진짜 와 어떻게 저러냐. 식탐이 많은 게 그렇게 무서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렇게 커온 거야 그냥. 맞아. 절제라는 걸 몰라. 그래서 나는 이 둘 중에 고르라고 하면 난 식탐만은 안 해. 꼴초보다? 어. 막 임신했는데 막 담배 피고. 그러면 어떡해? 그것도 엄청 치명적인데 그래도 난 식탐 많은 거. 그러니까 사랑을 못 줄 것 같아. 아. 그럼 임신했는데 담배를 피는데 애가 기형아로 나오고 막. 그럼 어떡해? 아니 그럼 손가락을 분질러야지. 아. 어. 임신해서 담배 피는데. 어, 임신을 했는데 담배를 피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냥 손을 묶어 놔야지. 아. 담배 다 태워버리고. 그렇군. 그럼 식탐 맞는 아내로. 식탐은 못 말려. 맞아. 이건 꼴보기 싫을 것 같아. 그러게. 진짜 꼴보기 싫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식탐 맞는 아내로 가겠습니다. 네. 은근히 꼴초가 좀 빨리 떨어졌네요. 그러게. 왜냐면 진짜 저게 너무 심각한 게 옆에 붙어가지고 어, 좀 빨리 떨어진 것 같아. 자식보다 강아지를 더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에게만 집착하는 아내. 너무 상반되는데 둘이. 그러게. 어. 이제 뭐가 그런, 더 싫을까? 내가 자녀에게 집착을 하면은 이제 그런 거지. 내 자식이 수학여행을 갔다 제주도로. 근데 내가 거길 따라가 제주도를. 따라가서 선생님한테 우리 애는 이런 거 갈치 뼈 발라줘야 되니까 제가 옆에 있을게요. 이러고. 호텔 잠자리 잘 때 내가. 아 저희 애 낯선 데서 애들이랑 못 자니까 제가 제 방에서 재울게요 이러고 데리고 가고. 극성 부모. 어. 어 약간 그런 느낌이. 그리고 애들 어디 현장 합숙 갈 때 어디 막 경주 막 이런 데 가잖아 버스 타고. 내가 거기 따라가는 거야. 차 타고 뒤에서 따라가서 휴게소 내리면은 우리 딸 목마르지 이러면서 내가 물 챙겨주고 화장실은 여기야 엄마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이러고. 야 무섭다. 공포영화인데. 그리고 이게 자식보다 강아지를 더 사랑하는 아내잖아. 응. 그러니까 강아지를 더 케어하긴 하지만 자식도 내버려두진 않는다는 얘기잖아. 뭐 그치. 그러니까 자식을 안 보고 강아지만 사랑하는 아내면 문제가 되는데 뭐 애를 낳기 전에 강아지를 진짜 엄청 사랑했고 강아지가 막 연로해. 응. 근데 애를 낳았어. 그러면은 나는 강아지를 더 돌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 그치 그치. 어. 그리고 뭐 자식은 남편이랑 아내가 같이 보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계속 함께 해온 강아지를 내가 좀 볼 테니까 뭐 배우자한테 그걸 좀 부탁한다던가 자식 케어를. 뭐 그치. 어떻게든 얼마든지 그걸 다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럼 자기는 자녀에게만 집착하는 아내가 더 싫어? 어,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치? 아주 그냥 공포영화인데? 내가 이 썰을 봤어. 수학여행 따라가는 부모들. 진짜? 어. 와, 그런 부모가 실제로 어. 있어? 내가 그거 보고 자기한테 얘기해준 거야. 인터넷 검색하면 되게 많이 나와. 하, 그런 자식들은 진짜 무슨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그런 부모를 만나가지고 진짜. 하... 자기 내가 그럼 어떡할 거야? 내 자식 어디 갈 때마다 따라다니고. 자기 대가리 깰 거야 진짜. 정신 차리라고. 이게 진짜 자식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냐고. 자녀에게만 집착하는 아내. 술 먹으면 개되는 아내. 잔소리 심한 아내. 나도 약간 자기랑 비슷한 거 같아. 잔소리가 심하면 내가 그만큼 더 완벽하게 수행하면 잔소리를 할 게 없겠지. 그치. 잔소리가 좀 심하다. 그럼 내가 더 확실하게 잘 해주마. 그래 잔소리 근데, 안 듣게. 그런데도 잔소리를 하면 이제 죽방 날라가는 거고. 왜 잔소리를 해 이러면서. 술 먹으면 개되는 아내는 전 진짜 싫어요. 술 먹으면은 애교가 많아지는 여자도 있잖아. 근데 나는 그게 다 의미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술을 먹고 나서 한 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 되게 정이 떨어져요. 술을 먹고 뭔가 막 계속 헛짓거리를 하면. 그래서 난 잔소리 심한 아내보다
술 먹으면 개 되는 아내가 더 좋을 듯. 내가 그 정도는 아니었다. 맞아, 자기는 그 정도는 아니었지. 그러니까 내가 결혼했지. 그래? 난 술 먹으면 좀 귀여워지는 편이지. 말 아끼겠습니다. 네, 다른 남편과 비교하는 아내. 맨날 누워 지내는 아내. 난데? 맨날 누워 있는 거? 좀 일어나라, 엔노마. 뭐 하냐고 물어보면 맨날 그냥 누워 있다고 함. 만나자고 하면 시간을 기본 아닌데? 이게 뭘까? 만나자고 하면 한 시간은 기본으로 설득해야 함? 저 워의 일이 없어졌나 보다. 응? 뽀뽀? 삼통이? 똥구멍 냄새. 아, 만나려고 하면 한 시간은 기본으로 설득을 해야 함. 침대에서 화장실 가는 게 귀찮아서 방광 터지기 직전까지 그냥 참음. 이건 네. 진짜 너무 미련하다. 근데 난 약속 나가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충전기는 무조건 침대 옆에 있어야 함. 약속 있어도 삼동이. 일어나는 게 귀찮아서 파토는. 삼동아. 쓰레기인데 이건? 그러니까.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어도 세상 행복해. 이런 애랑 지내기 싫을 것 같아. 나도. 이 정도로 눕는 거를 좋아하면 그냥 침대랑 결혼하지 그래. 그러니까. 나랑 결혼하지 말고. 그럼 자기 다른 남편과 비교하는 아내는? 막 아, 옆집 남편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사주고 이렇게 해주던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누워 지내는 아내가 더 싫어요. 왜냐면 전 다른 남편들과 비교해도 더 잘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제가 열등감으로 뭉쳐있고 제가 아내한테 잘 해주지 못하면은 이게 싫을 수 있는데 딱히 비교 당할 게 없는데 나는? 약간 난 자부심이 있어. 자기 프라이드에. 비교를 할 게 있어야 하지.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 뭐 그건 그렇지. 자기도 그렇게 생각해? 어. 자기가 내 말에 동의해 주니까 너무 웃기다. 맨날 누워 지내는 아내로 가겠습니다. 네. 잘 안 씻는 아내. 짤이 되게 섹시한데? 그러게. 둘만의 은밀한 이야기 친구들과 하는 아내. 난 친구들과 얘기하는 건 괜찮아. 친구들과 하는 얘기는 괜찮은데 방송 같은 공적인 곳에서 우리의 사적인 얘기를 하는 건 정말 극도로 싫어해. 그건 선을 너무 많이 넘었다고 생각해. 그치. 하지마. 근데 잘 안 씻는 아내도 매우 치명적이라고 생각해. 그래? 자기 관리를 안 하는 거잖아. 자기는 머리 한정이지만 막 진짜 샤워를 며칠 동안 안 하면 여자는 특히나 위생에 더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치.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위생에 관련해서 병이 더 취약한 건 여자 쪽이야. 그래서 잘 씻어야 됩니다. 네. 아, 이 둘이 비슷한데 근데. 그러게. 혐오스러운 정도가 둘이 친구, 비슷한데.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거는 뭐. 아, 맞네. 이거 조건이 친구들과 붙기 때문에 전 잘 안 씻는 아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사친 많은 아내. 와, 짤. 와우. 이건 그냥 바람 피는 거잖아요. 그러게. 애주가 아내. 내가 은근 남사친 많잖아. 이거는 좀 다퉜죠. 맞아. 그거 때문에. 제가 자존감이 낮았던 시절에 그니까 얘는 정말 그냥 남사친이었고 나는 그 당시의 인식이 남자랑 여자의 친구 관계는 없다였어. 연애 초 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싸웠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남녀 관계여도 친구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걸 난 이해했어. 그치? 왜냐면 자기가 그 남사친이랑 어떻게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란 얘기에 진짜 오만 경기를 다 일으키거든. 맞아. 진짜 이렇게 싫어할 수가 없다 정도로 표현을 해서 좀 안심을 했어요. 네. 제가 초, 중, 고 지금까지도 친구인 남자애들 있거든요. 정말 놀랍게도 관심이 없습니다. 각자에게. 으이야. 으이야. 어때? 똑같지? 도대체 어디가 똑같은 건데? 단어만 똑같네요. 그치, 삼동아. 그리고 이제 애주가 안에 술을 좋아하는데 안 취하면 난 상관없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으면 좋아. 술을 많이 마시지만 근데 술을 먹고 개가 되면은 문제가 되는데 이건 그냥 일단 애주가 아니니까 둘 다 전 나름 괜찮아요. 남사친 많은 아내와 애주가 아내 둘 다 괜찮은데 굳이 따지자면 난 남사친 많은 아내. 왜냐면 자기는 남사친 많은 거에 괜찮을 수 있어도 남사친 생각은 어떨지 몰라. 그래서 불안해. 아니 그러니까 자기를 예시로 말했는데 그러니까 자기 말고 그냥 이거 자체로 봤을 때 말이야. 그래서 난 남사친 많은 아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술 좋아하는 건 뭐 아무 상관이 없지. 자기가 잘 컨트롤할 수만 있다면요. 그래. 아, 이거 짤 뭐야? 공주병 말기 아내와 앞내가 심한 아내. 공주병 말기 나 아니야? 이거 결승전 나왔어요. 저 이거 결승전이 아니라 그러니까 결승전에 나올 이 항목이 나왔는데 전 공주병 말기를 절대 못 참습니다. 진짜. 왜? 진짜 너무 싫어요. 어떤 게 싫은데? 그냥 막 자기가 막 고고한 사람인 것 마냥 이렇게 약간 그 콧소리 내면서 어허? 그 얘기하는 그런 거 있잖아. 무슨 느낌인지 모르겠어? 어허? 자기 먹이 편하게 잘해주시겠어요? 오빠? 자기가 항상 그러고 다니면은 진짜 나 못 참지. 지금은 자기가 장난치는 거잖아. 자기는 그치? 훨씬 털털한 성격이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약간 뭔가 가식 덩어리 이거가 우승일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공주병 말기가? 어 공주병 말기가 자기는 그렇게 싫어? 어 그래? 난 되게 이상형이 털털하고 자기 자신을 좀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여자를 좋아한단 말이야. 난 사실 이웃나라의 공주인데 자기가 털털한 여자 좋아해서 털털한 여자인 척하는 이웃집 나라의 공주야. 연명하지 말고. 알겠어. 앞내가 심한 아내는 아까 희쁨이가 말했던 남편 편에서 그냥 비슷한 맥락으로 열심히 씻기고 향수도 좀 뿌리고 하면은 그쵸? 사람 몸에 그 향기가 밸 거라고 생각해. 맞아요. 아 공주병 말기 아내는 진짜 저건 정신병이란 말이야. 고칠 수가 없다고. 그래? 자기 어디 되었어? 공주병한테? 아니 난 그냥 그게 되게 싫어. 그냥 그래? 어. 근데 나는 공주인걸 경기 일으키게 싫어. 그래? 잘 몰랐어 근데? 근데 그렇게 그냥 털털한 것만 좋아하는 줄 알지 공주병을 싫어하는 줄 몰랐어. 막 콧소리 내고 약간 그니까 사람 우린 평범한 사람이잖아. 근데 계속 마치 만화 캐릭터인 것 마냥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 그거 나 아냐? 고무고무노! 그런 거랑은 다르지. 그러니까 자신 그 어떤 캐릭터에 동화돼가지고 계속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아~ 그런 거 있잖아. 그렇구만 그렇구만. 그거 진짜 너무 싫어. 알겠습니다. 공주병 말기 아내. 뭐야? 와우. 심각하게 예쁜 아내랑
좋아하는 연예인 콘서트 무조건 다 가야 되는 나네. 그 나 아니야? 둘 다 난데? 일단 저희는 당황스러움보다 싫은 아내니까 심각하게 예쁜 아내면은 너무 좋고 그래서 일단 이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음에 얘기할게요. 털이 많은 아내. 나도 막 가슴 털 있고. 여자도 가슴 털이 생길 수 있어? 몰라. 나 막 겨드랑이 들었는데 수부. 요리 못하는 아내. 요리 못하는 건 난 노력하면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 많이 혼내면서 계속 뇌에 쑤셔 넣는 거지. 근데 자기도 요리를 못하잖아. 나 요리 잘해. 뭐 잘하는데? 양장피. 그거 그냥 밀키트 물에 씻어가지고 꼭지만 하면 되잖아. 맛 달라. 진짜? 매번 할 때마다 달랐잖아 자기도. 그럼 다음에 얘기할래? 양장피 그래. 만들어가지고 친구들이 먹었을 때 뭐가 더 맛있는지. 좋아. 그래. 이기는 사람이 어떻게 할래? 이기는 사람이 지는 사람 걔 또가팩이 어때? 왜 이렇게 비생산적인 얘기만 해? 이기는 사람이 분풀 릴 때까지 2등인 사람 또가팩이. 근데 우린 서로 뭔가 바라는 게 별로 없다. 생각해보니까. 그러게. 내 길을 걸만한 게 없어. 서로 다 해줘서. 나 혼자 2박 3일 놀러가기 그런 거. 그건 안 돼. 소원은 들어줘도 그건 안 돼. 어쨌든 소원이래. 요리 못하는 아내보다는 털이 많은 아내가 좀 그렇지. 털이 많은 아내? 응. 제모하면 되잖아. 제모를 했는데 다음날 다시 수북. 제모. 근데 요리 못하는 아내는 요리 못하는 사람은 그게 없대. 뭐? 얼만큼 넣어야 하는지도 잘 모르고. 뭐 계량기가 있으면 그것대로 해야 되는데 아 설탕이 없네. 황설탕을 넣으면 되지 이러면서 막 황설탕 넣고 막. 좀 그런 그렇게 차이를 인지를 못하고 그냥 이거면 되겠지 다 이거면 똑같은 되겠지. 거겠지 하면서 이제 아니람 다 비슷하겠지 다 비슷하겠지 했는데 왜 그 맛이 안 나지 이러니까 아 물론 털이 많은 아내도 돈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그냥 나는 털이 많은 아내가 더 싫은걸. 그래? 요리 못하는 거보다 난 털 많은 게 더 싫어. 그래 그럼 털이 많은 아내로. 내가 막 다음날 일어났는데 턱수염 자라있고 아 싫을 것 같아. 화나면 욕하는 아내.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욕을 하네. 아유 욕하고 싶다 이거 뭐야. 그리고 싸우고 다니는 아내. 둘 다 내가 아니네. 둘 다 안 돼? 화나면 욕하는 아내. 솔직히 난 폭력만 안 휘두르면 괜찮다고 생각해. 소리 지르는 거나 욕이나 거의 동일선상이라고 그치? 보거든? 뭐 화나면 욕할 수도 있지. 맞아. 희쁨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멀마! 응? 아니 자기를 커버 쳐주고 있는데 멀마 이러면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 희쁨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나면 욕을 할 수 있지. 흠. 싸우고 다니는 아내는? 막 아내 그 솔직히 여자 입장인데 여잔데 싸우고 다니면 난 그거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해. 왜? 크게 다칠 수도 있잖아. 그럼 이제 그런 거지. 맨날 집에 들어오면서 아 씨 나 또 뭐 민지랑 싸웠어 하면서 막 씩씩거리고 다음날 아 나 또 영희랑 싸웠어 하면서 씩씩거리고 막 정신 나갈 것 같아. 이건 어차피 괜찮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 싸우고 다니는 아내 눌러서 가겠습니다. 무엇이든 대충 하는 아내. 외출을 싫어하는 집순이 아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집에서 나랑만 있었으면 좋겠어. 아 너무 싫어. 무엇이든 대충하는 아내 용서할 수 없습니다. 머리끄댕이 다 뽑아버려야 돼요. 이거 나다. 결벽증 아내. 귀가 심하게 얇은 아내.
결벽증 안 해. 자기는 결벽증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깔끔하잖아. 뭐 그치. 열심히 청소하고 아 뭐 그런 것까지 따끈하는 정도는 맞아요. 제 입장에선. 근데 막상 청소를 하면 나도 좋아. 맞아. 아 왜 이런 데를 청소했어? 좋네. 맞아 맞아 맞아. 약간 그런 느낌. 근데 귀가 심하게 얇으면 되게 사람이 주관이 없고 이리저리 휘둘리고 가벼워 보인다. 엄청 불안에 떨단 말이야. 사람들이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럼 막 차기야 차기야 막 이러고 와가지고 되게 헛소리를 막 해. 그러면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아. 사람이 없어 보이고. 이거 옥장판 사야 된대. 이거 좋은 거래. 맞아 그런 거. 막 사기 같은 거에도 되게 잘 걸리고. 그러면 안 돼 사람이. 맞아. 엄연히 내 자신한테도 피해가 온단 말이야. 귀가 얇은 아내만 난리가 나는 게 아니라 성형을 주기적으로 하는 아내. 막 코에 필러 빠졌다고 6개월에 한 번씩 맞으러 가고 입술 필러 막 맞고 턱에 빵빵하게 할 거라고 턱 맞고 아 이마가 좀 낮아졌네 다시 맞으러 가야지 하고 맞으러 가고. 그리고 스킨십 싫어하는 아내. 와 이게 난 솔직히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 왜냐면 성형은 분명히 부작용이 따르고. 맞아. 그리고 난 자연스러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는 게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거기에서 가장 큰 콤플렉스가 있다면 그거를 좀 성형하는 건 괜찮은데. 그치 그치.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형 중독인 거는 그건 정신병이야. 그치. 한번 맛을 보니까 어 내가 너무 예뻐졌네 그럼 다른 데도 다 고치면 다 예뻐지겠지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성형은 진짜 내가 필요한 것만 할 때가 제일 예뻐. 내 입장에선 그래. 근데 오른쪽에 있는 게 스킨십 싫어하는 아내야. 오 자기는 좀 스킨십을 중요시 여기잖아. 어 난 스킨십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 이 둘 중에 따지면은 전 스킨십 싫어하는 아내가 진짜 싫을 것 같아요. 성형 중독보다. 내가 얼굴이 진짜 막 뻥뻥해가지고 터질라 그러는데. 결국에는 성형을 했으니까 그거 다 이제 뭐 어떻게 잘 처리하면은 괜찮아지겠지. 근데 내가 막 서로 이제 애정 행각을 하고 싶어 해. 근데 계속 막 뒤로 밀고 그러면 진짜, 진짜 완전 싹 식을 것 같아. 스킨십 그 아내로서의 그 애정이 진짜 확 식을 것 같아. 막 아 왜 이래 이러면서 하지 마 이러고. 그러니까 난 그게 서로 그 성적 가치관이 얼추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스킨십을 싫어하는 건 난 진짜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그냥 내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밖에 안 들거든. 진짜 자신이 좋아하는 남자가 스킨십을 할 거 하는 거면은 당연히 스킨십을 걔도 좋아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스킨십을 시도를 했는데 스킨십을 싫어해? 그러면은 사랑할 가치가 없는 거지. 근데 스킨십을 받는 건 싫어하는데 하는 걸 좋아하면? 어떤 형태건 나는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아야 되겠어. 그러니까 뭐지? 내가 스킨십을 받는 건 싫은데 내가 자기한테 막 안기고 막 뽀뽀하고 그런 건 좋아. 그건 좀 자기가 나한테 미묘한데? 자기가 나한테 뽀뽀하는 건 싫지만 내가 뽀뽀하는 건 좋아. 그러면은 그 원인을 나한테서 찾을 것 같아. 어. 뭐 내가 입냄새가 나나? 내가 좀 외모가 떨어지나?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냥 받는 게 어색하다 그러면? 그러면 가벼운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보자 이럴 것 같아. 손부터 잡는다, 건다, 다던가 막 키스 이런 거 말고 그냥 그치. 가볍게 볼 뽀뽀라던가 엉덩이가 못생겼거나 존나 초치는데 그럼 자기는 더 스킨십이 싫은 아르네가 더 싫은 거지? 나 이게 진짜 사랑이랑 가장 연관이 직결되는 직결되는 요소라고 생각해. 오케이. 시도 때도 없이 원하는 아내.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방귀 뀌는 아내.
아직까지는 난 젊기 때문에. 아, 근데 너무 시도 때도 없이 원하면 좀 힘든데? 이거 남자들이 막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여자가 자기야 나 씻고 올게 하면 남자들이 기겁하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그치, 남성은 성욕이 감퇴하는데 여성은 증가해서 그게 이제 점점,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방귀 끼는 안 해. 이 방귀가 뽕 이러면 괜찮은데 똥 방귀. 부락딱딱딱 부락빠빠빠 띠띠띠띠띠띠 부지기기야. 근데 나는 이건 좀시도 그 방귀를 끼는 자세가 난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가 방귀는 시도 때도 없이 낄수 있는데, 그걸 진짜 소리 내서 추잡하게 부락딱딱딱 이렇게 끼냐, 아니면은 저 구석에 가가지고 퐁 이러고 다시 토토토토 이렇게 오냐. 빈도는 솔직히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자기야 이거 눌러봐 그 정도는 솔직히 애교지. 야, 나밥 먹고 있는데 옆에 엉덩이 갖다 대면서 막 부락딱딱딱 이러고 아 끼면은, 그건 좀 비인간적인데. 그런 건좀선 넘는데, 그냥 이거는 자세한 사항 없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방귀 뀌는 아내이기 때문에 그래. 저는 시도 때도 없이 원하는 아내를 클릭 해야 될까요? 예, 솔직히 좀 비슷한데? 둘다 그렇게 싫지는 않아. 근데 방귀는 자연 현상이니까. 소리 없는 방귀가 더 강하다고? 근데 그것도 다 케바케인 것 같아. 이게 그 방귀 냄새가 심한 거는 건강과도 좀 직결되는 거거든요. 장이 막 이렇게 맞아. 건강하고 활발하고 그러면은 방귀 냄새가 그렇게 안 지독해요. 자기 내가 만약에 지하철 만석인데 내가 서 있어 자기랑 나 마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어 냄새 어 냄새 이랬는데 내가 부끄럽게 막 웃고 있어 이렇게 그러면 어떡할 거야? 예요 예요 야, 그 진짜 쓰레기 남편이다. 이럴 그거는 그냥 같이 웃지 않을까 저기 이러면서. 거야 진짜. 고민이네. 시도 때도 없이 원하는 아내, 시도 때도 없이 방귀 뀌는 아내. 야, 둘 중에 뭐가 더 치명적이냐 하면은 왼쪽인 것 같긴 해. 뭐 그치. 그 나중에 여자가 성욕이 엄청 많아졌는데 남편이 제대로 해설 못 해줘가지고 바람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대. 성욕이 좀 적당히 있어야 되는데 무서워. 늦바람 나는 게 진짜 무섭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요걸로 가겠습니다. 벌써 16강이군. 16강이라니. 이렇게 빨리? 아, 자기한테는 뭔가 정답이 정해져 있을 것 같아. 둘 중에 하나? 여기서 뭔가 결승 같아, 지금이. 정답이 정해져 있을 것 같다고? 집 청소 잘 못하는 아니야? 스킨십 싫어하는. 자긴 뭐 같은데? 스킨십. 맞아. 집 청소는 뭐. 내가 하면 그래도 되니까. 내가 하면 되니까. 맞아, 맞아. 난 진짜 사랑이 되게 고픈 사람인 것 같아. 사랑을 계속 확인받고 싶고. 근데 내가 이렇게 자기가 이런 집 상태에서 자기가 청소를 했어, 내 방을. 근데 돌아서서 내가 또 일어났어. 그건 미친놈이지. 아, 나 나가야 돼! 이러면서 막 옷장 다 뒤지고 화장품 다 던져놓고 막 고데기 불도 안 끄고 막. 양심이 뒤진 거지, 그럼. 근데 난 진짜 깔끔한 편인 것 같아. 맞아. 난 진짜. 그건 인정, 인정. 저희가 이번에 그 지스타 가면서 호텔 이렇게 저희는 각 침대 쓰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는 호텔을 엄청 깨끗하게 쓰고 나오는 편인 것 같아. 분리수거도 다 해놓고, 쓰레기도 쓰레기통에 다 넣어놓고. 난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애들이 돈을 냈으니까 우린 아무렇게나 해도 맞아. 돼? 라고 그 맞아. 생각하는, 그게 진짜 너무 저급한 생각인 것 같고. 이불도 이렇게 모아놓고 와요. 난 진짜 아, 깔끔하게 쓴다고 생각해. 진짜 미개해, 그런 사람들 보면. 맞아.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스킨십 싫어하는 아내로 뭔가 결승이 벌써 온것 같은 가겠습니다. 느낌. 그러게, 저게 좀 세긴 하다. 그러니까. 털 많은 아내와 잘안 씻는 아내. 털은 확실히 커버가 돼. 아, 근데 여자가 안 원할 수도 있잖아. 털. 털을 제거하는 거에 있어서. 뭐 그치. 있는 그대로의 날 사랑해줘 라면서 그럴 수 있잖아.
그럼 잘 안 씻는 아내도 나 안 씻는 게 원래 나야. 날 그래도 사랑해 줘. 자, 잘 안 씻는 아내. 둘 다 서로 안 원하고 그러니까 개선되는 거를 원하지 않고 저대로 산다면 당연히 잘 안 씻는 아내죠. 자녀에게 집착. 나 땡땡이 이날 수학여행이니까 자기 잘 있어. 나 갔다 올게. 이러고 같이 수학여행 가고. 와, 이건 둘이 진짜 박빙이다. 둘 다 쓰레기인데? 진짜 너무 싫은데 둘 다? 남친 생겼다. 막 내 딸이 남친 생겼다 이러면 남자 누구야? 이러면서 아버지 뭐 하시나? 어머니 뭐 하시나? 이러면서 막 그 남자 뭐해? 이러고 밤에 절대 못 나가게 하고 그랬는데 이제 자녀는 엄마가 생각하는 건 낮에도 알 수 있어 이러고. 근데 나는 엄마로서 집착하는 거는 어느 정도 납득이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거는 내가 확실히 설득할 수 있다는 자신이 좀 있어. 이렇게 하면 자식을 오히려 망치는 거다 라고 이렇게 아내를 설득할 자신이 있는데 자기는 모성의 뭐냐 자기 나는 내 배 앞에 내가 나왔으니까 내가 내 자식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하면 내 유전자도 같이 들어있는데? 그건 검사하기 전에 모르는 거지 이러고. 어? 근데 싸우고 다니는 아내는 안 싸우게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일단 전제 조건이 싸우고 다닌다는 그 전제 조건이 인성 파탄 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진짜 빠르게 그냥 손절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 맞아. 싸우고 다니면은 막 내가 그 합의금까지 물어줘야 될 수도 있잖아. 그치. 엄청 골치 아프다. 계속 물어줘야 되고 합의금 물어줘야 되고 갑자기 내 핸드폰 번호로 전화 왔는데 또 경찰서야? 이러면서 전화 받고 전화 오기가 무섭고 막 전래전래 전래동화 자기 왜 나 닮아가? 자기 이런 아재 개그 싫어한다며. 맞아. 자기가 맨날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렇구나. 사치가 심한 아내랑 시도 때도 없이 원하는 아내. 사치가 심한 아내가 좀 더 치명적이지 않을까? 그치. 그래도 시도 때도 없이 원하는 건 돈 나가는 건 아니잖아. 사치가 심한 거는 진짜 여자들이 명품 이런 거에 눈 돌아가잖아요. 진짜 집안이 풍비박산 납니다. 맞아 맞아 맞아. 아 그건 이제 뭐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이제 사치가 심하고 명품에 눈 돌아가면 똑같이 풍비박산 나는 거지. 그치. 나 옛날에 그것도 봤어. 여자가 명품백을 너무 원하니까 남자가 막 쓸개까지 팔아가지고 아이고. 가방 마련해서 준 거. 근데 그건 여자도 미친 거고 남자도 미쳤어. 그러니까 어쨌든간 그래서 이건 뭐 내가 뭐 끝까지 하진 못하더라도 약간 도구의 힘을 빌려도 할 수는 있잖아. 도움을 준다. 능숙한 컨트롤로. 와 짜증나. 그런 걸로라도 얼마든지 그 대리만족 시켜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사치가 심한 아내로 가겠습니다. 좋아요. 오, 여러분 근데 제가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저랑 희쁨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보편적인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막 저랑 희쁨이와의 그거를 자꾸 상상하시면은 굉장히 곤란해요.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한 거 절대 아닙니다. 맞아요. 자, 식탐 많은 아내랑 공주병 말기 아내. 와, 이거 결승 아니야? 진짜 세다. 결승인데. 와, 이건 진짜 오. 식탐 많은 아내. 나 식탐 많은 아내일 것 같아. 공주병 말기여도 내가 공주병이야. 근데 내가 스캄프를 흘렸어. 근데 남자가 주사 줘. 고마워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식탐 많은 거 이제 자기랑 나랑 짜장면을 시켰어. 둘 다 짜장면 시켰는데 탕수육을 하나 받았다. 아 탕수육을 또 하나 시켰다. 근데 내가 짜장면을 안 먹고 탕수육 먼저 존나 먹는 거야. 탕수육만 막 먹고 나중에 짜장면 이렇게 먹어. 진짜 정 떨어진다. 내가 방금 좀 진짜 몰입해가지고 상상을 좀 해봤는데 내가 이거 진짜 싫다고 했잖아. 공주병 말기 안 해. 근데
생각보다 내가 내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네? 그리고 애초에 결혼 후잖아. 그치? 결혼 전이었으면은 애초에 이런 사람을 만나지도 않았을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아까 다 그렇지 뭐. 그렇게 아니야, 근데 생각하면 되지. 식탐 많은 아내는 솔직히 눈치 잘못챌 수도 있잖아. 어? 맞아. 그런 사람 있더라. 결혼 후에, 결혼 전까지 막 엄청 숨기다가 결혼 후에. 그게 진짜 팍 폭발하는 거지. 그냥 난 결혼했으니까 이제 그치, 해방이다 그치, 하면서 터지는 사람이 있어. 무서워. 나 그것도 봤잖아. 와이프가 임신을 했는데, 남자가 시댁 갔다가 갈비찜 같은 걸 이렇게 락앤락에 받아온 거야. 근데 그 갈비찜을 차에서 먹고 들어간 거야. 야, 진짜 너무 추잡하다. 그러니까 임신한 아내가 그 집에 있는데 막 차에서 그 갈비찜 먹고 들어가서 원래 그 와이프가 그걸 참고 참았대, 식탐 있는 거를. 근데 그거에 터졌대. 임신하는데 내가 이꼬를 당하다니. 내가 만약에 자식을 낳았는데 내 자식이 먹을 거를 얘가 안 뺏어 먹을 게 있을까? 그래서 이혼했대? 그거까진 모르겠어. 그냥 썰만 봤어. 진짜 식탐 무서워. 그 많은 사람은 진짜 진짜 무서워. 여러분 이거 나중에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유명하게 나옴. 진짜 역겹다. 진짜. 그분들 이혼하셨대요. 아, 이혼했대요. 아, 잘했네. 다들 보셨구나. 진짜 유명하죠 이거. 많이 유명한 썰인가 이거 진짜 보네. 유명해. 나도 보다가 화가 나가지고 막 소름 돋구나. 잘했네. 큰 결심했네. 진짜. 식탐 많은 아내로 가겠습니다. 응. 나 이걸 포기하게 될줄 몰랐어, 진짜. 그러게 자기. 옆에 이해 있으니까 좀 결심이 서네. 나 상실은 죄가 짤도 되게 없어. 꼴밖에 잘해놨어. 아니야, 나 상실 나 좋아해. 그래? 응. 그거잖아. 난 나는 여자가 좋은가? 나날 보고 싶으면 줄을 서. 그런 게 싫어. 아, 뭐야. 그런 노래, 말투 이런 것들. 이게 말투가 아니고 노래 아니고 이거 알아. 유명한 건데. 내가 엄청 재밌게 봤잖아, 저번 달에 드라마. 그래. 남사친 많은 아내와 좋아하는 연예인 콘서트 무조건 다 가야 되는 아내. 무조건 다 가야 되는 아내. 남사친 많은 거냐? 맨날 블랙핑크 콘서트냐? 야. 나 좋아하는 연예인 많은데. 나 아이브도 좋아하고 블랙핑크도 좋아하고 하이라이트도 좋아하는데. 최근에는 르세라핌에도 빠졌어요. 자.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두둥둥두둥. 좋아하는 연예인 콘서트 무조건 다 가야 되는 아내가 더 싫습니다. 왜냐하면 남사친이 많은 아내는 내가 자신이 있어. 오. 남사친들이 그 아내한테 꼬리를 치더라도 그 아내가 흔들리지 않게 할 만큼의 자신감이 있어. 그래서 괜찮습니다. 남사친이 많아봤자. 오. 그리고 만약에 진짜 만에 하나 불장난을 쳤어. 그러면 아내가 엄청 후회할 것 같아. 오. 불장난. 근데 콘서트를 진짜 다 챙겨가야 된다? 그거는 진짜 좀선 넘는 것 같아. 콘서트를 뭐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블랙핑크 이번에 월드 투어 하는데 내가 그 월드 투어 다 같이 다니고. 그니까 그게 콘서트를 가는 것 자체만 문제가 아니야. 그거를 예매하기 위한 그 과정과 숙소와 뭐 일정 다 내팽개치고 막 그때는 무조건 콘서트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너무 이제 짜증이 그치. 나는 거지, 막 종합적으로. 우리 부모님 생신이신데도 그니까 안 돼. 나 이거 가야 돼. 이러고. 맞아. 그런 막 펼치 못할 그런 일정 같은 게 반드시 있을 텐데, 인생 살면서 그 겹치는 날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무조건 콘서트를 선택한다? 그러면 이제 그냥 개념임을 말아쳐먹은 거지. 나 그런 건 진짜 용납 못해. 이 사람이 성인이라면은 반드시 일의 우선순위를 정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우선순위가 항상 연예인이면 콘서트다? 진짜 한심한 노릇이죠. 뭐 그치. 어느 정도 이제 좋아하고 콘서트 챙겨가는 건 이해를 하는데, 1년에 한 그럼 두세 번은. 막 무조건 가야 된다. 1년에 두세 번? 응. 1년에 두세 번? 응. 엄청 널널한 거잖아. 그치.
나 한 달에 두세 번이면 조금 고민할 것 같은데. 근데 1년에 두세 번은 괜찮? 1년에 두세 번이면 뭐 씨, 어? 정상인이잖아. 일반인인데. 그럼 가봐야겠구만. 그래서 더 끔찍한 건 연예인 콘서트. 결혼 기념일로 콘서트 가자고 하면 빡칠 것 같다고? 난 좋을 것 같아. 그냥 색다르게 우리 둘의 기념일을 보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같이 가자고 하는 거. 나 혼자 결혼 기념일인데 나 혼자 콘서트 가야 돼 하면은 이제 머리끄댕이 다 뽑아 버리는 거고. 그치. 같이 가서 같이 즐기자 하면 난 좋아. 근데 내가 막 그 콘서트 보면서 울어. 진짜 연대진, 좋으면 울 수 있지. 연대진 오빠 이러고. 나는 솔직히 어떤 거에 막 엄청 꽂혀가지고 팬심을 막 발현하고 그런 적이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이해는 하지 못하지만 그냥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봤기 때문에 저렇게도 될 수 있구나 라는 거는 이해는 해. 나 블랙핑 콘서트 가서 울었잖아. 제니! 이러면서. 자 넘어가서 무엇이든 대충하는 아내. 맨날 누워 지내는 아내. 이제 그런 거지. 무엇이든 대충 하는데 설거지를 해놔. 근데 뭔가 설거지를 했는데 아직 기름때가 있고 청소기를 돌렸는데 아직도 먼지가 좀 있고. 근데 맨날 누워 지내는데 설거지도 안 하고 청소기도 안 돌림. 둘 다 개빡치는데. 하느니 그냥 안 하느니만 못하는 애가 왼쪽이고. 그치야, 아, 그치. 뭐라도 해야 했으면 좋겠는 애가 오른쪽이잖아. 그치, 그치. 둘 다 너무 싫다. 둘 다 선택하고 싶다. 근데 결혼 후 당황스러운 거니까 결혼했는데 맨날 누워 지내는 거랑 결혼했는데 설거지 해도 거품이고 막. 난 오른쪽. 오른쪽이 더 싫어? 응. 그치. 왼쪽은 그 하기 안 하잖아. 방 아까 어질러져 있는 그 꼴날 것 같아. 정리정도 안 하고 맨날 누워만 있어서. 누워 지낸다는 거는 이콜 게으름이잖아요. 그치. 전자가 더 심하다고? 아니지. 이런 거는 좀 철두철미하게 가르쳐주고 하면은 개선이 되는데. 근데 누워있는 애도 누워 지내는 건 진짜 제로에서부터 시작하잖아. 얘는 뭔가를 시도했는데 그것마저 또 대충 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는 거지. 맨날 누워 지내는 아내는. 얘는 그냥 대충 하는 거를 잘 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만 이 누워 지내는 아내는 뭔가를 시도를 했는데 그것마저 대충일 수 있다. 그치. 그래서 누워 지내는 아내로 가겠습니다. 네. 귀가 심하게 얇은 아내와 술 먹으면 개가 되는 아내. 옥장판 사야 돼. 난 술을 그냥 안 먹일 것 같은데. 그치. 얘 술 되게 약하니까 술 먹이지 마세요. 이렇게 좀 컨트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귀가 심하게 얇으면은 막 진짜 친구들이랑 어디 잠깐 식사하고 왔다 하면은 막 소시가 한 500개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나한테 막 그랬대 막 이러면서 얘기하면 막 거기에 98%가 다 헛소문이고. 그럼 너무 골치 아플 것 같아. 이걸로 가겠습니다. 스킨십 싫어하는 아내와 와, 좋아하는 별... 연예인 콘서트 무조건 가야 되는. 벌써 아내. 결승 같다. 좋아하는 연예인 콘서트를 다 가는데 자기를 엄청 사랑해. 막 맨날 영상 통화해서 자기야 나 잘 도착했어 잘 보고 올게 이러고 전화해서 자기 사랑해 쪼쪼쪼쪼 이러고 우리 집에 가면 그래 이렇게 하고 막. 근데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가지 말라고 해도 가잖아. 그치. 둘 다 약간 사랑에 관련된 것 같아. 이게 뭐라고 이렇게 깊이 고민하고 있지? 자기는 안 그러는데. 과연. 아 어렵네. 8강만 했는데도 왜 이렇게 세냐 이것들.
과연 플레임의 선택은 타단타단타단. 그래도 난 스킨십 싫어하는 아내 선택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를 싫어하는 것 자체에서 우리 둘은 엄청나게 싸울 거야. 왜? 왜? 이러면서 납득이 안 되는 거지. 나는 스킨십 싫어하는 아내, 잘 안 씻는 아내와 귀가 심하게 얇은 아내. 잘 안 씻으면 내가 화장실 데리고 가가지고 씻기지 뭐. 그러게, 귀가 이건, 심하게 얇은 건 이건 진짜 이렇게 등을 떠밀 수 있어. 그치. 이렇게 팔 끄댕이 잡고 화장실로 집어넣어. 근데 귀가 심하게 얇은 거는 솔직히 못 고칠 것 같아. 맞아. 보이스피싱 우수고객이래. 진짜 와, 인정. 진짜 너무 위험하다. 맨날 에? 돈 입금해야 된다고요? 얼마요? 이러면서 막 식탐 많은 아내와 싸우고 다니는 아내. 와, 결승 같다. 싸우고 다니는 아내도 심각하긴 한데 난 식탐 많은 아내가 진짜 너무 정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서. 그치. 난 식탐으로 가겠습니다. 그 썰들을 하나하나 들으니까. 어, 실제로 그런 것들이 훨씬 많고. 맞아. 진짜 위험해. 맨날 누워 지내는 아내랑 사치가 심한 아내. 와, 세다 세다. 진짜 세네. 이거 세다 진짜. 맨날 누워 지내는 아내와 사치가 심한 아내. 상극이네. 난 근데 누워 지내는 건 돈 안 들잖아요. 아, 여러분들은 사치에 한 표예요. 누워 지내는 건 돈이 안 들지만 사치는 돈이 드니까. 나는 근데 그렇게 생각해. 전 조금 발상이 다른 게, 누워 지내는 건 정말 아무런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거고, 사치가 심하다는 건 그래 적어도 본인을 꾸밀 줄 아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관심이 있어. 그래서 그거를 내가 커버를 해주면 얘도 그거를 자신의 장점으로 살려서 좀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 나도 맨날 누워 지내는 아내가 좀 더 정 떨어질 것 같아. 그리고 사치가 심하면은 난 돈을 숨길 것 같아. 아, 아내가 카드를 못 쓰게 끊고 현금으로 조금씩 주는 거야. 뭐 그치. 그러면서 이제 경제력을 좀 상승시키고. 그 와이프가 자기가 번 걸 다 사치했으면은? 어, 뭐라고? 다시. 와이프가 번 돈을 자기 자신에게만 다 쓰면? 난 상관없어. 왜냐면 나도 돈을 버니까. 일단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잖아. 내가 돈을 벌고 걔가 막 뭔가 너무 사고 싶어. 아내가 너무 사고 싶어해. 사치를 하고 싶어. 그래서 스스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걸로 쓴다. 그럼 난 좋지. 근데 남몰래 대출하고 사채하면은? 그건 미친놈이지. 목을 따야죠. 목 따. 와, 그건 진짜 심각하네. 진짜. 그거는 와, 위험하다. 맞아. 사치를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나?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들 많지. 사채 저기 대출 받아가지고 차 사서 카푸어 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구나. 그렇게 얘기하니까 누워 지내는 아내가 천사처럼 보이긴 하네요. 그러게, 맨날 집에서 그냥. 좀 위험하다, 확실히. 내가 생각이 짧았다. 맞아. 내가 그거를 돈을 절제시키고 그러면은 진짜 몰래 대출 받을 것 같아. 맞아 맞아. 사치가 심하면. 차라리 누워 지내는 애가 양반인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막 대출, 사채 이런 거 진짜 한순간이거든. 순식간에 망하거든. 근데 맨날 누워 지내도 청소는 하지 않을까? 안 해. 안 해? 안 해. 근데 그래도 사채보단 낫다. 그러게, 사채보단 낫다. 그냥 내가 한 사람 먹여 살리지 뭐. 그래. 그러니까 진짜 카푸어 한다고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냥 연결해서 하잖아. 그렇게 하고 거기에 모자라서
대출하고 막 도망다니고. 그러니까 사채업자들이 막 쫓아오는데 도망다니고 그런 사람도 나 진짜 실제로 봤거든. 아 실제로는 아니고 인터넷 썰로 실제로 이렇게. 봤지요 그런 걸. 그래서 맨날 누워 지내는 아내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자 4강입니다 어! 어 아니 사, 아니 아 잘못 아니, 눌렀다 어, 사치잖아. 사치가 심한 애로 어. 그럼 이거 맨날 누워 지내는 아내를 사치로 보고. 그래요. 그럼 사치인데? 여러분 이거 사치로 보세요. 이거 굉장히 네. 지금 비싼 노트북인 겁니다. 그쵸, 그쵸. 어, 네, 네, 사치라고 생각을 하시고. 귀가 심하게 얇은 아내와 사치가 심한 아내. 난 사치가 더 심한 것 같아. 그쵸. 사치가 심한 것 같아. 식탐이 많은 아내와 스킨십을 싫어하는 아내. 와! 세다. 결승이 왔다. 세다. 어 미안. 어떻게 찌릿찌릿하지? 아 괜찮아 괜찮아. 식탐 많은 아내와 스킨십 싫어하는 아내. 꼴보기 싫은 내가 내가 지금 30대 중반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스킨십을 좀 싫어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어, 피클는 20대도 아니고 이제는 뭐 할 것도 많고 그런데 스킨십 할 시간이 어딨나. 식탐이 많은 거는 꼴보기 싫을 것 같아. 인터넷으로 들은 썰도 너무 많고. 맞아 맞아. 식탐 못 고침 절대로. 네, 솔직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둘 중에 하나만 봐도 바로 이제 손절 각인데 이건 월드컵이니까 재미로만 하는 거니까 어, 둘 중에 뭐가 더 이렇게 우위냐 따지는 거 자체가 무의미하지만 굳이 따지자면 식탐 많은 아내가 조금 더 꼴 보기 싫지 않을까. 그쵸. 최근에 뉴로 뜬 실화가 있는데 그 최근에 수능 쳤잖아요. 이제 수능 도시락을 싸려고 마트를 갔는데 가족 그 뭐지? 그 주변이 다 수능 치는 애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래서 그 유부 초밥이 다 떨어졌대. 그래서 아 유부 초밥이 없네 싶어서 한 시간 거리인가 그쪽 가가지고 큰 마트에서 유부 초밥을 사왔어요. 몇 개 없는 거 그래서 사와서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남편이 어 나도 유부 초밥 싸줘 이러니까 몇 개 없는데 이거 애 수능 도시락 먹어야 돼서 안 된다 이러고 딸 깨우러 갔다가 왔는데 남편이 그걸 입에 우겨넣고 있었다는 거야. 유부초밥을. 진짜 미친 거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우리 딸 먹여야 되는데 내 자식 이거 수능 도시락에 그걸 왜 먹냐 이러니까 서운했대. 딸은 도시락 싸주면서 왜 나는 도시락 안 싸주냐. 그 여러분들 보셨죠? 아, 진짜 이거 이상해. 최근에 진짜 유명한 썰인데 저도 봤어요. 그건 진짜 정신병인 것 같다. 진짜. 루머라고? 근데 루머를 왜 그렇게 써놨노? 진짜 루머 맞아요? 아 그냥 이제 가짜 진짜가 아니라 그냥 썰이야? 루머야? 루머야? 그럼 다행이네. 그래서 인터넷이 이런 게 위험해. 그러게. 진짜인지 아닌지 판별이 안 되잖아. 뭐 그런... 루머였으니 다행이네. 그러네 차라리 다행이네. 그런 아유. 사람이 실제로 있지 않다는 거에 큰 안도감을 느꼈어. 근데 자기 애 밥 뺏어 먹는 부모가 좀 있을 거 아니야 또 그래도 몇몇은. 맞아. 식탐은 너무 위험한 거 같아요. 진짜 식탐이 더 스킨십 싫어하는 아내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아까 이해 안 된다고 했는데 어 막 플라토닉한 사랑을 원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 그쵸. 물론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뭐 납득 아닌 납득이 하고 식탐으로 갑시다. 식탐이 너무 세다. 자 대망의 결승전. 아 근데 이걸 내가 잘못 선택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사치가 심한 아내와 식탐이 많은 아내. 와 진짜 둘 다 그냥 바로 이혼각인데. 근데 난 차라리 그럴 거면 좀 다르게 생각해 볼 것 같아. 식탐이 얘가 많은 걸 이제 알았어. 그러면 내 몫은 따로 빼놓는 거야. 그러니까 걔가 먹게끔 그냥 다 밀어주고
난 따로 먹는 거지. 음식값이 두 배로 나가도 차라리 마음 편하게 먹자. 내가 먹으려고 나눠 먹으려고 사온 맛있는 케이크가 있는데 내일 아침에 같이 먹어야지 하고 이제 아내가 자고 있는 사이에 내가 냉장고에다 그걸 딱 넣어놓고 잠이 들었어. 근데 새벽에 이제 소변이 마려워가지고 딱 나왔는데 냉장고 문을 열은 상태로 그걸 막 허겁지겁 먹고 있어 안에. 뒤통수 후릴 것 같은데. 아 근데 이런 예시들을 들면 진짜 밑도 끝도 없이 진짜 최악의 상황들만 나와. 식탐이나 사치가 심한 아내나 진짜 둘 다 최악인 건 마찬가지야. 아니 그냥 두 개를 사는 거지. 이건 네 먹어 이건 내 거야. 건드리지 마 이렇게. 내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은 난 일단 더 위험한 건 사치인 것 같아. 금전적인 위험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심각하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거는 사치라고 생각을 하거든. 식탐은 뭐 아무리 그래봤자 사람은 먹는 거에 한계가 있고. 그치. 뭐 음식이 비싸봤자 얼마나 많이 나가겠니. 이제 꼴보기 싫은 거랑 진짜 돈 위험한 문제. 거랑 위험한 돈 문제인 거지. 비교를 하자면 나는 사치로 가겠습니다. 자 사치 최종 결승은 사치가 사치. 심한 아내입니다. 네. 자 랭킹 한번 볼까요? 네. 남사친 많은 아내가 그러네. 1등이네. 남사친 많은 아내가 1등이라고? 아 이게 결혼하고 당황스러운 거구나.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래. 싫은 거 말고 결혼 후에 당황스러운 아내. 그렇군. 성형! 성형도 진짜 당황스러울 수 있겠다. 성형 안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매주 성형하러 다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지. 자식보다 강아지를 더 사랑을 안 해? 이건 좀 의외네. 그지? 그러게. 아 우리가 강아지를 키워서 그런 걸 수도 있어. 모성애를 원하는 남자도 많을 거 아니야. 내 자식을 더 예뻐해야 되는데 왜 강아지를 끼고 사냐. 그치 그치. 그런데도 있잖아. 시댁에서 강아지 안 좋아 안 좋다 걔는 내보내고 애를 키워라 이런지. 그럴 수 있겠다. 막 개 털애기 고양이 털애기가 애한테 건강에 안 좋다면서 막 그런데도 있었잖아. 사치가 의외로 꽤 낮아요. 그러네. 9위. 저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런가? 남사친 많은 게? 우리도 연애 초 때 이런 걸로 좀 다퉜으니까. 그러게. 뭐 통계는 이렇고 뽀꾸야 조용조용. 통계는 이렇고 꼴초 안 해도 선택은 사치가 심한 그래요 아내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번 월드컵도 굉장히 재밌었네. 히쁨미랑 진짜 오랜만에 컨텐츠 찍는데 자기 어땠어? 아주 지겨웠어요. 진짜? 아니요 즐거웠어요. 그런 얘기 왜 해? 재미도 없는 거. 이거 밈이야. 아주 지겨웠어요가 밈이라고? 이거 쯔위 트와이스 쯔위씨가 한 밈이라고. 자료 찾아서 넣어주세요 편집자님. 또 여기서 세대 차이를 크게 느끼는구나. 아우 배고프다. 이제 쉬러 가자. 다들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녹화 종료.